새 학기에 7학년에 진급하는 학생들은 새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100일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LA통합교육부는 오늘부터 자격을 갖춘 7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100일의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학년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개학 때 반드시 100일의 예방접종 증명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LA통합교육부와 LA카운티 보건국은 8월 12일 가을학기를 앞두고 2주간 7학년 학생들에게 100일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 구역을 나눠 선정한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When they enter school, they have to have a certain number of vaccines. And then the next requirement is seventh grade. 무료 100일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메디컬 수혜자나 보험이 없는 아메리칸 인디언계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If we don't have record that they received it, they can't start school on August 12. Who have insurance can go to their doctor and get it there. It won't be a cost to them. Everybody coming into seventh grade must have, by law, a booster of for whooping cough is called TDAP. And there's various clinics all over the district that LA Unified has set up for the community. LA 통합교육구는 가을 학기 100일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결석을 막기 위해 2주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일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14일 이상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아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올해 확인된 환자 수만 345명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인 295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LA 교육구 관계자는 자녀의 건강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부모가 신경 써 자녀의 100일의 예방접종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고 무료 접종이 안 되는 대상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212 서비스에 전화해 집코드를 입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소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